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의 틀이 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도 저녁 시간에 있는 그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셔서 주님의 이 고난의 행적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어제 소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그 가운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25장 자체에는 아주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전혀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아주 잘하는 달란트 시장을 여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 두 달란트 맡은 자, 다섯 달란트 맡은 그 종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31절부터 40절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절 46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비유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 묵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세 번째 단락,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최종 심판의 말씀 중에서도 앞부분의 말씀만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열처녀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충성되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이 되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 절 40절이 그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서 그걸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주님을 대변하는 또는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그 가늠자가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작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함께 해야 할 작은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기준으로 삼는 작은 자가 누구냐면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 핍박받는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말씀했고요. 이 작은 자들은 한마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또는 돌보지 않은 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들 가운데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작게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게 곧 예수님께 한 일이 되는데 이 작은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짓밟고 외면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줬다. 그랬더니 이 작은 자를 힘을 다해서 돌보았던 의인들이 그러지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 보고 우리가 언제 옷 입혔습니까?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기에 우리가 위로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가 곧 예수였던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긍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도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나도 작은 자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냥 세상적, 세속적 기준으로 하면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구박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거기에서 살을 찢고 거기에서 보혈을 흘려 쏟아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내 주변에 작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주님을 대신해서 저들을 돌보아 주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십자가를 대신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러면 이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병든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또는 국경을 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땅과 그 땅의 백성들, 또는 주님의 작은 자비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그들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저들을 돌보면 곧 주님을 돌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작은 손길을 저들에게 향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 음식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겸손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을 맞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우리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함을 깨닫고 내가 죽을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랑과 감격을 우리의 작은 자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심령이 피폐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해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땅과 심령이 피폐해진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땅이 곧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피난민들을 위해 도처에서
힘써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한 저녁 시간에 있는 우리의 특별 기도회 가운데도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와 더불어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일 아침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기고 또 사랑할 마음, 그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몸과 심령이 약해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써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